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누룽지 잘 잡수셨어요? 네. 누룽지 잘 잡수셨어요? 예. 대답 좀 해주셔야지.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바깥에. 좀 이런 시간이 이제 8시 반인데 아침.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지금도 곤히 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바깥 선생님들, 남편 되시는 분들 출근하시고 또 막 설거지도 할 수도 있고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또 요거 보시는 분들은 작은 위안을 삼을 수도 있고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물론 현장에서 배우는 것과는 조금 그 감은 조금 낮을 수 있어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소통한다 생각하고 같이 공부해 볼게요. 오늘은 첫 명제를 천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천심. 지금 계속 마음 특강인데 주제가 여러분 이제 마음 전문가가 서서히 돼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작은 명제는 인심과 이렇게 천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심은 말 그대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인심. 요거는 사람 마음. 천심은 하늘 마음. 요런 거예요. 그런데 하늘 마음은 전체 마음이라고 그래요. 전체 의식. 그렇게. 그리고 이 사람 마음은 그냥 보편 타당한 우리들의 마음은 이렇게 자기한테 묶여 있다고 해서 개체 의식이라고 그래요. 개체 마음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천심에 대해서 많이 다룰 거예요. 인간의 가진 마음을 업이라고 했고 그렇게 살살 낮은 포복으로 안 오셔도 되는데 여기 안 비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가신다면서요. 몇 분 가시던데 요 잠깐 쉴 때 사진 한 장 또 찍어주셔야 돼요. 퇴소자들은. 닥자하고 기념 촬영 한번 하고 제가 나중에 3주년 될 때 여러분 사진 보고 또 많이 회상하고 하게. 마음은 딱 이렇게 두 꼭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마음은 여러분 마음자리가 하늘에 닿을 수도 있고 아주 고급스럽게 닦아서 진화를 해서 아니면 그냥 땅에 닿아서 살 수 있고 그래서 하늘에 난 의식을 고급 의식이라고 하고 그 자체는 마음자리 뿌리를 하늘에 받고 삽니다. 하늘에. 요걸 천심이라고 그래요. 고급 의식이라서 아니면 조금 저급한 의식이라서 그 마음자리 자체를 땅에다 받고 살아요. 이거를 저급한 의식이라고 합니다. 거의 동물적 의식이죠. 요거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어쩌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중간의식에서 머물러 있다 해서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중생 자체가 이렇게 마음자리를 땅에다 의식을 뿌리받고 살면 저급하게 동물적 의식으로 아주 졸렬하고 유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막 하는 짓은 애기 같고 막 떼쓰고 고집 피우고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고급 의식 있잖아요. 내 남편이지만 하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마치 부처 같아요. 내 아내지만 거의 봉사를 생활하다시피 하고 전체 마음으로 다시 나서 하늘 사람처럼 우리 아내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긴 하지만 거의 지도자급이에요. 사상과 철학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의식 자체가 이 기독교에도 있어요. 하늘에 난 자여 내 품과 같아라 내 성품과 같아라 이런 말이 있거든. 그래서 의식 자체가 고급스러워서 이게 중간에 중생들이 마음자리를 이렇게 진화를 해버리면 전체 의식인 전체 마음의 주인공 천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늘 마음 즉 천심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이 고급 의식은 무의식의 자리입니다. 요거를 마음을 가르치는 단체도 많고 마음을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학자들도 많은데
제가 이 노천이 이 마음 전문가로서 독특한 이유가 이 무의식을 제가 건드려서 그래요. 이 무의식은 인류가 생긴 이래 이 무의식이라는 말을 쓴 학자는 프로이트입니다. 의사고 심리학자고 철학가고 그래요. 사상가고. 근데 많이 알려진 직업이 의사입니다. 신경과학자, 심리, 의사인데 이걸 프로이트를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무의식을. 이 프로이트는 이렇게 표현해요. 요게 빙산에 요렇게, 요게 빙산이라는 거죠, 요게. 그래서 요거를 바깥의식을 심리학자들은 표면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게 현재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 갖고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에 뿌리받고 있는 현재 마음, 바깥으로 드러난 거 표면의식, 요거를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안에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은 것. 이 잠재의식이, 요 표면의식이 의식체계고 현재의식입니다. 요게 무의식의 체계예요. 드러나지 않은 것. 그래서 이 무의식을 제가 바깥으로 한번 끌고 나와 볼게요. 이 무의식을 심도 있게 연구한 학자는 프로이트 다음으로 칼융이라는 위대한 또 의학자가 있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의학도인데 그분이 무의식을 또 엄청나게 해박하게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발표를 해놓은 게 많아요. 서적도 많고. 그래서 저는 무의식을 완전한 본질로 봅니다. 이걸 천심으로 보자는 거죠. 하늘의 마음으로. 이게 생명 배후에 있는 완전한 생명 그 자체니. 자,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천심은, 즉 무의식을 새롭게 정리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늘 마음은, 바로 하늘 마음 전체 마음은 이 무의식을 새롭게 정리해 주자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무의식의 체계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의식은 마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성역처럼 여긴 지가 아주 오래입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이 무의식은 신의 영역이라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마치 성역이 된 지 오래예요. 그런데 이 무의식의 체계를 알고 만나면, 알고 나면 전혀 그런 뭐 고통의 체계, 뭐 역경, 그다음에 사주 이런 데 전혀 놓일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는 원죄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여기에는 자의식도 없습니다. 이 자의식이 뭐냐면 여러분들 절대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특히 아주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님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아이들이 엄마 뒤로 숨고 하는 게 자의식이에요. 자기를 안정적인 사이클에 살짝 넣어주는 무의식체계. 이걸 자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유교적인 그런 보수체계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손님이 다녀가고 나면 아이 엉덩이를 딱 때리면서 엄마가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랬지.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이 자의식을, 이거 자의식은 본능하고 다 있어요. 본능. 이 본능 꼬르 본성이거든. 본래 성품이 두려움을 느끼거나 낯선 환경에 처했을 때 인간의 의지는, 즉 무의식은 엄마 뒤로, 안정적인 뒤로 살짝 숨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보호 본능이고 보호 본성인데 이거를 부모들의 잘못된 마음짜리의 체계로 통제를 해버려요. 하지 마! 하지 마! 뒤에 숨지 마! 어른들이 왔으면 인사부터 하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10살짜리 아이도 자의식이 있어서 낯선 사람이 오면 수줍게 인사하고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있고 요런 게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자의식은 자기가 보호받고자 하는 성질이에요. 본능이고 본성. 그리고 이 죄의식은 양심에 위배됐을 때 아주 불안한 체계를 느끼는 마음이고, 그리고 원죄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착각하는 체계가 원죄고. 그런데 요 원죄도 없고 죄의식도 없지만 이 자의식은 있는 겁니다. 원래 본능적으로 이거를 아이한테 통제해버리면 자아가 조각나버려요. 아이들이. 그래서 몸만 어른이 된 채 요렇게
의식은 아이 때 조각 났을 때 그때가 10살이었다. 그러면 그대로 10살에 머물러 있어요. 의식 체계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부인들이. 당신 한 번씩 뗐을 때 보면 완전 아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어떻게 그래 의거지를 피우고 막 고집을 피우고 억지 주장을 하고 완전 애기인 거예요. 왜요? 이 땅의 모든 남편들은 이거 뭐 본질에서 약간 벗어나는데 남편들은 아내가 엄마라고 착각을 해요. 이 자의식 때문에. 그래서 아내 뒤로 숨어버리는데 익숙해요. 엄마 또 다른 엄마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뱉어. 너 참 대화 안 된다. 너 참 이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남편들이 입버릇처럼 뱉어내는 이유가 네 밖에 뭐 엄마는 항상 무의식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무의식은 의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체의 행위 이게 무의식이고 무조건은 엄마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내리사랑 즉 천심으로 하늘 마음으로 무조건 들어준 거예요. 조건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나쁜 짓을 해도 내 새끼야.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나도 내 새끼야. 이렇게 가르치고 안아주고 포용하다 보니까 수용하고 아내가 엄마라고 착각을 하고 계속해서 넋두리 늘어놓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니까. 근데 아내는 또 남편한테 왜 불만족스럽고 부딪히냐면 아빠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딸내미 특히 막내딸이고 그러면 끄뻑끄뻑 죽습니다. 남자들은. 따님이나 막내딸이나 있으면 이 아내들이 사랑만 받고 자란 거예요. 집에서. 물론 반대 개념일 수도 있어요. 폭언과 폭력과 이런 데 시달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아가 조각날 때 대다수가 딸의 입장에서는 아빠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요. 할아버지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보고 거의 아빠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모든 힘든 일이 있고 눈물을 보이고 고통스러움을 하소연할 때 혹은 호소할 때 아빠처럼 내 딸아 힘들지 하고 안아준 것처럼 남편이 꼭 안아줄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빠가 안 되니까. 요거를 상대성이라고 그래요. 요거. 상대성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자성의 원리. 요 한쪽이 양보하고 들어주면 배려가 되는데 똑같이 팽팽하게 맞서서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부 간의 화합이 금이 가는 거예요. 본질에서 약간 벗어났는데 요 자의식은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이 뒤로 숨고 낯설어하고 그리고 낯선 장소에 데리고 갔을 때 엄마 손을 꽉 쥐고 하는 것 그리고 기차칸에서 또 혹은 승용차 안에서 처음 가는 곳에 계속해서 불안한 나머지 질문을 하는 것 이런 것 넌 사내 자식이 돼서 좀 대범해봐 넌 맨날 갈 때마다 그렇게 옹졸하게 막 이런 절대로 이렇게 윽박 지르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처음 가는데 어때? 호기심이 어때? 불안하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하고 자꾸 이 자의식을 자성으로 키워주셔야 돼요. 자성으로 자기 부처님 성품으로 그게 현명한 부모님들이거든. 한번 지울게요. 남편 아내 이거 상대성은 다음에 한번 할게요. 다음 시간. 오늘은 천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무의식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야 하는 트로트도 있더만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뭐 이렇게 맞죠? 언제든지 달려갈게 뭐 낮이고 뭐 밤이고 요 가사 좋더라.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야 하는 게 조건이 있는 사랑은 무거운 사랑이에요. 마음의 무게가 집착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남녀 아베크족이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 이뻐? 여자가 물었어. 어 이뻐. 왜? 그냥 그래. 그냥.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좋아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둘 다 좋아요 이래. 한 사람만 정해봐. 이러면 눈치를 싹 봐요. 자기 자의식이. 왜요? 그냥 좋은 존재라니. 둘 다 왜 좋아? 그냥요. 그러면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걸 그거 했어요. MBC 뉴스데스크에서 아이들한테 무작위로 앙케이트 조사를 하더라고. 마이크 대고. 일본이 좋아요? 싫어하니까. 싫어요! 왜 싫어? 그냥요. 무의식 속에 저장됐어 그래요. 이 그냥 사는 삶은 조건이 없는 삶이에요. 네가 우리 엄마한테 용돈 얼마 주고 당신이 나한테 요만큼 했으니까 나도 너희 엄마 30만 원 용돈 줄게. 요거예요. 요건 계산적인 조건의 사랑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조건적인 신앙심 때문에 기복 신앙이 생겼다니까. 자기만의 신이. 그래서 조건이 없는 그냥 사는 삶에 여러분들은 올인하셔야 돼요. 그냥 사는 삶은 조건이 없는 삶이에요. 즉 하늘의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몇 줄 읽어볼게요. 요즘은 거의 다 부부들이 전우애로 살거든. 동지애로. 그러니까 자기 나 이뻐라 미쳤나 이래요. 거의 다 야야야. 또 여자 남자가 당신 다시 태어나면 내하고 또 결혼 미쳤어. 0.1초만 바로 나 미쳤어요. 어우 지금도 징그러워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잘못한 거예요. 묻기 이전에 당신 만나서 부족한 자하고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은혜로운 삶이거든. 그냥 사는 삶. 따라서 이 무의식의 자리는 성역처럼 여기는데 요것만 경영할 줄 알면 천하에 경영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인간의 의지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 무의식의 자리.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음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제가 마음 연구가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가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마음을 한번 분석해볼게요. 아까 나눈 대로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무의식은 무조건 증상으로 드러납니다. 증상.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틱 있는 사람 알죠? 눈 깜빡깜빡깜빡하고 이 코를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 이 틱이 있는 게 전부 무의식적인 증상이에요. 따라서 이 무의식을 관리해주고 정리만 해주면 틱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틱이 정상으로 증상. 이 경상도 봐. 증상. 알아듣겠죠? 네. 결과로 드러나는 행위 자체라고. 이 증상으로. 여러분 위염이 있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 억압을 하고 눌러버려서 그래요. 할 말을 못하고. 그래서 여자분들 위궤양 없는 분이 없어요. 남편한테 지 눌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고장한다는 게 어떻게 해요? 비아냥거리면서 깐죽거리면서 좀 지나자라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터질 것 같으니 그게 무의식으로 눌러버리니까 위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양이라는 게 증상으로 드러나 본다고. 요거 환해 체계는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요 무의식 체계는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되거든. 요렇게 하나 자르고 조금 이따 또 2부 할게요. 자르고.